공법이 이제 어떤 건가 이렇게 설명 좀 드렸죠? 예, 한번 보시면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135페이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어떤 건지 도시개발법, 정비법, 주택법, 다음 페이지 건축법, 농지법 좀 나와 있죠? 예, 요거 아까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기본법인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주요한 용어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제 우리가 이 용어를 갖다가 지금 보기 전에 또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책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 있습니다. 바로 행정 체계입니다. 우리나라의 행정 체계를 좀 이제 알고 들어가야 돼요. 자, 우리 부동산 공법이 어려운 이유가요. 부동산 공법을 딱 보면은 다른 법에서 나온 용어가 바로 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법들이 있냐 그러면 우리 헌법에 나온 얘기도 있고요. 헌법,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자치법, 정부조직법, 이런 법들에 나온 내용이 아무 설명 없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부동산 공법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 법을 공부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행정 체계에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법을 공부할 때 필요한 내용들을 갖다 발췌해서 설명을 드려야 돼, 한꺼번에. 그래서 이 행정 체계는 우리나라 헌법, 뭐 지방자치법, 정부조직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인 지식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부가 쉬워지거든요. 그 우리나라 행정 체계를 딱 보면은요. 대한민국 행정 체계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맨 꼭대기라는 것은 헌법에 나와요. 대통령은 두 가지 지위를 가져요. 하나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 그다음에 행정부의 수반. 행정부에서 최고 지위를 갖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행정 체계에서 맨 꼭대기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죠. 예. 그 밑에가 이제 국무총리가 나오죠. 국무총리가 나오고요. 그 밑에가 이제 각부 장관들이 나와요. 장관들. 예를 들면 이제 법무부 장관. 교육부 장관도 나오고, 예. 국방부 장관도 나오고, 예.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국토교통부 장관, 교통부, 장관 등등이 나오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각 행정부서에서 최고 책임자들이에요. 각 행정부서 최고 책임자들. 그 다음에 이제 요 장관 밑에는요, 이제 지자체장들이 나와요. 지자체장 해가지고, 서울특별시가 있죠. 특별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 대구광시 같은 광역시장이 있죠. 광역시장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도지사가 있죠? 경기도지사, 전라북도도지사, 도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주 특별자치도가 있어요. 특별자치도라고 있어요. 특별자치도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라는 게 있어요. 자치시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특별자치시는 세종시예요. 세종시가 특별자치시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요 다섯 개가 있죠? 우리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시도지사라고 줄여서 불러요. 시도지사. 또 같은 말로 광역자치단체장 그래요. 자치 단체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자, 그러면 요 사람들의 계급이 시도지사의 계급은요 차관급이에요. 차관급이야. 근데 예우는 장관급 예우를 해줘.
근데 법에서는 차관으로 봐요. 장관보다 밑은 차관으로 본다고. 예. 그다음 요 밑에는요. 특별시하고 광역시에는요. 자치구청장이 있어요. 자치구청장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요. 종로구 주민들이 투표로 선출했나요? 아니면은 서울시장이 임명했나요? 투표로 선출했죠. 투표로 선출하는 구청장을 우리가 자치구청장이라 그러는데 자치구청장은 특별시하고 광역시에만 있어요. 대전시 유성구라고 있습니다. 유성구청장은 유성구 주민이 투표로 선출했어요. 자치구청장이야. 부동산 공법에서는 자치구청장한테 권한을 줘요. 권을 줍니다. 그러면 저기 부천시라고 있어요. 부천시. 부천시의 그 원미구라고 있습니다. 원미구청장은 원미구 주민들이 투표로 선출했나요? 부천시장이 임명했나요? 예? 원미구청장은 임명이에요? 투표로 선출했어요? 투표로 선출하는 구청장을 자치구청장 그랬고, 자치구청장은 어디만 있다 그랬어요? 특별시하고 광역시에만. 그럼 부천시 원미구청장은요? 임명받은 거야, 부천시장한테. 임명받은 구청장한테는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권한을 안 줘요. 예, 그러면 경기도 안산시라고 있습니다. 사람이 안 산다고 안산시였는데, 그 안산시에는 두개 구가 있어요. 단원구하고 상록구가 있습니다. 단원 김홍도라고 있습니다. 화가. 김홍도라는 화가의 호가 단원이에요. 단원구가 김홍도 고향인가 봐요, 거기가. 그래서 안산시 단원구라 그랬어요. 그럼 이 단원구청장은 임명받은 구청장인가요? 단원구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구청장인가요? 임명받았지, 왜?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니니까. 그래서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구의 구청장, 우리가 행정구청장이라 그래요. 권한을 안 줘. 그러면 수원시 팔달구, 팔달구청장 임명. 그렇죠? 용인시 기흥구, 기흥구청장, 뭐요? 임명. 예. 그 다음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선출. 광역시 선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장 선출. 이거부터 알아야 돼. 이게 다 어디 나오냐면 지방자치법에 나와. 예. 그래서 자, 구청장이라 그래도요. 서울시 종로구청장이 지나가다가 부천시 원미구청장을 만났다. 서로 같은 구청장끼리니까 악수하자 그래서 악수할까 이거? 레벨이 달라. 너는 임명받았잖아. 나는 종로 구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예, 선출된 구청장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공법에서는 구청장한테 누구한테 권한을 주는가? 자치구청장한테만 권한을 줘요. 예, 이게 원칙이야. 예. 특별한 말 없이 구청장 그랬을 때 우리는 항상 뭘 보는 거예요? 자치구청장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도지사 있잖아요. 자. 여기 이제 도지사 밑에는요, 시장하고 군수가 있어요. 도지사는요, 시장하고 군수를 감독하는 감독기관이야. 네. 그러면 도지사 밑에 시장하고 군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장하고 군수는요, 도지사의 감독을 받아야 돼. 네. 그러면 여기 시장, 군수, 구청장을 우리가 줄여서 뭐라 그래요? 시군구청장 그러죠. 시군구청장 그러고 이 시군구청장을 기초자치단체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초자치단체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자, 계급이 여기 장관급이 있죠. 장관. 시도지사는 계급 뭐라 했어요? 차관급. 차관급. 그 다음에 이제 기초자치단체장은 차관급보다 밑이에요, 원래. 밑이라고요. 자, 그러면은 시장 군수가 싸움이 붙었어요. 서로 자기 권한이라고. 그랬을 때는 싸움을 누가 말려야 돼요? 도지사가 말리는 거, 항상. 예.
그래서 우리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다가 시장 군수가 서로 협의가 안 됐을 때는 다음 문장은 99.9% 누가 나오겠어요? 도지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구청장끼리 싸움 났어. 거기가 서울특별시야. 누가 등장해? 서울특별 시장. 광역시의 구청장끼리 싸움 났어. 누가 등장해야 돼요? 광역 시장. 예. 그 다음에 시도지사끼리 싸움 났어요. 서울특별시장하고 인천광역시장이 서로 협의가 안 돼. 누가 등장해야 돼요? 장관이 등장해야 되지. 서로 싸움 난게 부동산에 대해서 싸움 났을 때는 누가? 국토부 장관. 교육에 대해 싸움 났을 때는 교육부 장관. 이 되세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각 부서 행정에서 최고 책임자는 각부 장관들인데 지자체장은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가? 장관들 지시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서울특별시에서 이제요. 8살이 되면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 초등학교 입학하는 사람들한테 통지서를 보내야 할 의무는 누구한테 있냐? 그러면 교육부 장관한테 있어요. 학교 가라고. 그러면 교육부 장관이 전국에 있는 그 초등학교 학생들 있죠. 길에 지나다니면서 너몇 살이니? 저 7살인데 너 내일 학교 와라. 할수 없잖아요. 이걸 누구한테 지시하냐 그러면 시도지사한테 지시를 하는 거야. 너네 시도에서 8살이 돼서 초등학교 입학할 애들이 누군지를 갖다가 다 확인해서 나한테 보고해라. 그럼 보고를 해야 돼. 왜? 계급이 장관이고 차관이잖아. 남자가 만 19세가 되면 군대 가려고요. 신체 검사를 받아야 돼. 신체 검사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군지는 누가 알아내야 되는 게 원래 책임이에요. 국방부 장관의 책임이죠. 자기도 못 하잖아. 누구한테 또 지시를 하겠어요? 시도지사한테. 너네 시도에서 만 19세가 된 남자를 찾아서 신체 검사 받으라고 알려줘야 된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해야 돼. 왜? 시도지사는 계급이 차관급이고요. 장관이잖아요. 자, 이제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해야 되는데 전국을 국토부 장관이 돌면 다 못하겠죠. 어떻게 해야 돼? 시도지사한테. 요렇게 부동산 규제를 해라 시키면 또 해야 돼. 그래서 이 시도지사에서 시도지사의 법적인 계급은 뭐야? 차관이야. 차관. 차관급이에요. 대우는 장관처럼 대우를 해줘. 근데 법에서만큼은 차관이야. 그러면 이 지시를 받은 경기도지사는 누구한테 또 시킬까요? 시장군 또 시키는 거야. 시장 군수가 조사해서 도지사한테 보내면 도지사는 다시 장관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유나 행정 체계인데 이 행정 체계는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법대를 졸업했으니까 법대 우리 3학점짜리 과목이 있어요. 법제사라는 과목이 있어요. 법제사. 법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공부하는 데인데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똑같이 나왔어요. 이게 조선시대부터. 조선왕조 500년간 법이 있었습니다. 경국대전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럼 우리 비교를 위해서 한번 볼게요. 지금의 대통령이 조선시대에서는 누구예요? 왕. 그렇죠? 왕이죠. 왕 밑에 국무총리가 누구예요? 영의정. 사극 많이 보신 분알 거예요. 영의정. 각부 장관을 뭐라 불렀나요? 조선시대에는요. 판서. 혹시 보셨어요? 사극에서 판서 그러죠. 법무부 장관이 조선시대는 무슨 판서인가요? 법무부 장관이요. 형조 판서 그렇죠? 형판이라고 그랬죠. 형조 판서니까 형판, 형조 판서. 교육부 장관이 조선시대 누구였나? 교육부 장관이요. 예? 예조 판서, 예판. 국방부 장관은 조선시대 병조 판서, 병판. 우리가 중요한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선시대 누구였을까요? 공조 판서예요. 공조 판서가 지금의 국토부 장관이거든요. 자, 이런 판서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 판서가 지금의 장관이고요. 그럼 예전에 차관은 뭐라 불렀을까요? 판서 밑에 있던 사람을.
참판이라고 해서 참판. 참판. 참판이 지금의 차관이에요. 그래서 형조 참판, 예조 참판, 병조 참판, 궁조 판, 참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차관급이라고요.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조선시대의 특별시장을 누구라 그랬을까요? 서울특별시장이 누굴까요? 예전에 봤더니 그 사극에 나오더라고. 한성 부윤이라고. 예전에 서울이 한성부죠. 서울이 예전에 한성부라고 그랬는데 여기 최고가 한성 부윤. 예전에 판윤이라고 부르기도 했어. 부윤 또는 판윤 그랬어요. 한성 부윤이 서울특별시장이에요. 광역시장이 누굴까요? 예전에. 목사예요, 목사. 혹시 여러분들 임진왜란 때 봤더니 왜 진주 목사 김시민 장군 들어보셨어요? 진주 목사 김시민 장군. 우리가 김시민 장군이라 그랬지만 그 사람의 계급은 뭐냐면요, 광역시장인 거예요. 진주 목. 우리가 끝에가 예전에는 목이라 그랬어요. 끝에가 주로 끝나는 데 있죠. 거기가 지금의 광역시예요. 충주 목. 예, 충주목, 그죠? 나주목, 끝에 주로 끝나잖아요. 거기가 목이에요. 지금 광역시라고요. 나주목, 예, 전주목, 전주목사, 전주가 광역시예요. 예전에 광역시죠. 끝에가 주로 끝나는 도시들이요. 옛날에 광역시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목사가 아니라 광역시장은 예전에 목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진주 목사 김시민 장군, 그러면 그분은 원래 계급이 광역시장이야. 군인이 아니라 원래 진주 목사, 광역시장이에요. 목사. 그러면 지금의 도지사를 옛날에 뭐라 불렀을까요? 조선시대에는요. 관찰사라 불렀어요. 들어보셨어요? 관찰사. 경상도 관찰사. 평안도 관찰사 그러죠. 관찰사가 지금의 도지사예요. 도지사. 예. 그러면 이제 관찰사 밑에는요, 현감하고 현령이라고 있어요. 현감이 지금 시장, 현령이 지금의 군수야. 그래서 우리가 관찰사 밑에 현감, 현령이 있는데 이 관찰사 계급이 도지사잖아요. 그래, 우리가 관찰사를 우리 같은 말로 보통 감사라 그랬어요. 감사. 그래서 경상감사, 평안감사. 평안감사도 지가 하기 싫으면 그만이라 그랬죠. 평안도에 기생들이 많았대. 서로 가려고 그러는데, 평안도. 평안도 관찰사는 서로 하고 싶어 해. 이쁜 기생들이 많다고. 그래서 평안감사도 지가 하기 싫으면 그만이다. 이 말이 나온 이유가 평안도 관찰사는 서로 하고 싶어 하는 자리인데 지가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이. 지가 싫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평안도 감사. 평안감사. 이때 감자가 감독할 감자를 써요. 누굴 감독하는 거야? 현감하고 현령, 시장 군수를요. 그래서 지금도 도지사는 누구를 갖다 감독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를 감독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예조 판사가 교육부 장관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경상도 관찰사는 차관급이야. 한성 부윤 목사 관찰사는 다 참판 계급이에요. 참판 계급이 계급이다. 참판이야. 차관급이라고요. 자, 경상도 관찰사한테 예조 판사가 지시를 내려요. 내년도에 과거 시험을 봐야 되니까 경상도 지역에서 일단 1차 시험을 봐라. 네가 주관해서 합격생들을 뽑아서 서울로 올려보내라. 그러면 경복궁에서 왕 앞에서 이제 대과를 치르는 거예요. 1차 합격자들을. 그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왜? 이 사람은 계급이 뭐야? 참판. 차관급이고 장관이잖아요. 시켰어요. 겨우 시험 준비 다 해서 시험 봐서 올려보냈더니 이제는 병조 판사가 또 지시를 내려. 경상도 관찰사한테. 경상도에서 군인 한 200명만 뽑아서 한양을 올려보내라.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돼. 왜? 자기는 차관이고 장관이 지시하는 거잖아요. 일다 해서 보냈어. 또 200명 뽑아서.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궁조 판사가 또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경상도 관찰사한테. 경복궁을 고쳐야 되니까.
일할 사람 한 100명만 뽑아서 서울로 올려보내라. 올려보내야 돼. 왜 자기 계급은 차관이고요. 장관이 지시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지방에서 계급이 제일 높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계급을 차관급을 주는 거예요. 왜요? 장관들이 일을 시켜야 되니까. 이게 500년간 내려왔어요. 500년간.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계급이 아무리 높아도 현재 뭐라고요? 차관급이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조선시대부터 500년간 지속되어 왔던 거예요. 차관급이에요. 그래야지만 중앙부서의 장관이 지시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나라는요. 옛날부터요. 공부를 하는 사람, 학문 연구를 하는 사람은 우대를 했어요. 그 다음에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한테는요. 계급을 낮추는 전통이 있어요. 500년간 전통. 우리 그 사극에 보면은요. 왕 밑에서 왕의 비서실장 있죠. 이 사람을 뭐라 부르나 계급이? 왕의 비서실장. 왕이 뻑하면 부르는 사람 있잖아요. 비서. 예? 넷이 아니고 뭐 없는 사람 말고 도승지라 들어봐서 도승지. 도승지가 왕의 비서실장이잖아요. 도승지의 계급이요. 차관급이야. 도승지는 참판 계급인 거야. 자, 그러면 그리고 국립대학교, 조선시대 국립대학교가 홍문관이에요. 홍문관의 장을 갖다 대지학이라고 그랬어요. 대지학은 판서야, 판서. 판서 장관급이야. 홍문관 대지학, 국립대학교 총장은 계급이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은 차관이야. 경복궁을 지나가다가 홍문관 대지학하고 도승지가 만났습니다. 누가 먼저 인사해야 돼? 도승지가 먼저 인사해야 되는 거야. 근데 힘은 누가 더 있어? 도승지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일제시대 1945년도에 일제시대 때 해방이 되고 나서 정부를 만들 때 있잖아요. 전통이 대통령 비서실장의 계급은 뭘 줬겠습니까? 차관.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계급은 뭐라고요? 차관인 거야. 차관. 왜? 얘를 장관 계급을 주면 안 그래도 힘을 막 쓰고 있는데 더 힘쓸 거 아니에요. 차관인 거야. 예. 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요. 이제 국가 행사를 해. 전라북도에서. 그 높으신 분들이 다 모였을 때 이제 자리를 정해줄 때 최상석에 누가 앉을까요? 전라북도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는 누가 앉아있어 계실까요? 국가 행사할 때. 누가 앉아있을까요? 전라북도에 제일 높은 사람. 전라북도 도지사? 아니죠. 전북대학교 총장님. 국립대 총장님. 장관급이잖아, 이분은. 그렇죠? 경상북도에서 계급이 제일 높은 사람. 경북대학교 총장님. 국립대 총장은 뭐라고요? 장관이야. 예. 도지사는요, 법적으로 차관이고. 물론 총장님보다는 도지사한테 먼저 인사하겠지,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지만 계급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라에 정해놓은 계급은요. 예. 우리가 이걸 이제 알아야지만 암기할 게 없어져. 이걸 알면은요. 법조문에 95% 정도는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가 나올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부동산 공법 책을 넘기잖아요. 매 페이지마다 이 사람들이 나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예. 특별자치시장 잘 빠졌지?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구청, 시장, 군수, 구청장, 국토부 장관 여기까지가 매 페이지마다 나와. 그러니까 매 페이지에 몇 번씩 나온다고요. 나올 때마다 이것을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야? 이해를 하는 거야 그냥.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장, 군수가 서로 협의가 안 됐던 누가 나와야 돼? 도지사. 시도지사가 서로 협의가 안 됐대. 누가 나와야 돼? 국토부 장관. 자, 부동산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 누구예요? 국토부 장관.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일은 뒤에 누가 나와야 돼요? 국토부 장관. 이것만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외워야 될 게 대폭 줄어들어. 원리를 기억하는 거, 원리를요. 예. 이걸 암기한다는 것 자체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95%는 이 원리대로 따라가고
이 원리가 적용이 안될 만한 것이 몇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몇 개만 특별하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 암기할 게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바로 그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뭐 국토부 장관 계속 나오는데, 자 이제 만약에 행정의 기본 단위다 이런 말이 나왔을 때 행정의 기본 단위 볼게요. 우리나라 요 행정의 기본 단위, 기본 단위에는요 도지사가 들어가질 않아. 도지사는 감독하는 기관이 있죠. 도지사는 자기가 직접 다스리는 땅이 없어. 시장 군수를 감독하는 거예요. 그럼 행정의 기본 단위는 직접 다스리는 땅이 있는 사람만 기본 단위의 책임자가 돼.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하고 시장 군수가 나오고 도지사는 빠져. 도지사 대신 누가 나오는 거야? 시장 군수. 그럼 행정의 기본 단위는 총몇 개예요? 여섯 개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군 여섯 개고 다이 여섯 개마다 장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이제 행정의 기본 단위의 책임자가 돼요. 그래서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다가 아, 이 일은 행정의 기본 단위의 책임자들이 해야 될 일이구나 싶을 때는 도지사가 안 나와. 여섯 명만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도지사 슬쩍 틀리게 쓰는 거지.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의 기본 단위별로 해야 될 일은 6명. 도지사가 안 나오고. 그다음에 광역 자치 단체장이 해야 될 일은 시도지사. 기초 자치 단체 해야 될 일은 시군 구청장이란 말이 나오고. 서로 분쟁이 생겼다. 시장 군수 간의 분쟁은 도지사. 구청장 간의 분쟁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그 다음에 시도지사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는 국토부 장관. 국가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누가 나와요? 국토부 장관. 이러면 95%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예. 이 일은 누가 하는 일인가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누가 하는 일인가? 이걸 어떻게 다 외워? 매 페이지마다 몇 번씩 나오는데. 그렇죠? 이 원리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리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500년간 지속되어 왔던 게 바로 이거예요. 500년간 지속되어 왔어요. 예. 그래서 요 이게 어디 나오냐 그러면 정부조직법하고 지방자치법에 나와요. 정부조직법. 여러분들 왜 우리 국무총리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영의정 그랬죠. 영의정이 국무총리인데 밑에 이제 각부 장관들이 있잖아요. 그 장관들도요 서열이 있어요. 정부조직법이에요. 법에 나열돼 있는 그 장관 순서가 자 대통령이 사고를 당했다. 대통령 없을 땐 누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돼요? 국무총리. 국무총리도 없을 때는요, 각부 장관이 서열 순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돼 있어요. 써 있는 순서가 서열 순이에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왜 장관들 이렇게 서 있을 때 있잖아요. 그냥 아무 자리나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서열 순으로 서 있어요, 장관도요. 근데 이 서열이 정부 조직법은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죠. 대통령이 새로 바뀌잖아요. 이걸 바로 바꿔가지고 서열을 바꿔요. 그래서 우리 부총리라고 있죠. 부총리라는 말은 정부 조직법에 나오는데 어느 정부에서는 교육부 장관이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총리, 통일부 장관이 부총리까지 겸하잖아요. 역시 또 서열이 있어. 어떤 정부는 교육부 장관인 부총리가 서열 1위가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총리가 1위, 장관들 중에서. 어쩔 때는 통일부 장관인 부총리가 1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앞에 서 있는 장관들도 순서가 계급이 다 다른 거예요. 같은 장관이라도요. 그게 바로 대통령이 없을 때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순서예요. 예. 그래서 항상 이제는 보면은 왜 그렇잖아요. 미국에서 무슨 뭐 어디 뭐 전쟁을 한다 그러면은요. 야, 그러면 대통령이 암살당할 수도 있으면 서열이 누군가 해가지고 그 순서대로가 또 있어. 미국 헌법에 나와, 순서대로. 그러면 그 순서대로 되는 사람들은 막 경호원들이 막 달라붙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이 대신해야 되고, 이 사람 죽으면 이 사람 대신해야 되고, 차례대로 나오니까. 예. 그래서, 이 장관들도 나름대로 순서가 또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예.
그래서 이걸 위반하면 안 돼. 위반하면 이것은 법 위반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앞으로 계속 볼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국토부 장관부터 해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행정의 기본 단위는 몇 명? 6명. 제가 대학 다닐 때 행정의 기본 단위가 4명이었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4명만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주특별자치도가 생긴 거예요. 그 행정의 기본 단위가 5개 됐다고. 그러다 갑자기 또 뭐가 바뀌었냐 그러면요. 예? 세종특별자치시가 생긴 거예요. 세종특별자치시장. 아, 미치겠어요. 또 바뀐 거죠. 그렇죠? 예. 이제 앞으로 이게 또 계속 생길 수도 있어요. 이제 100만 이상 되는 시가 또 생겨서 이제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대로만 공부를 하시면 절대 어려운 게 없고요. 하나씩 기억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부동산 공법 책 어디에 봐도 이 내용이 안 나와요. 아니, 이 내용도 국토계획법에도 설명이 없어요. 다른 법에 있는데 이걸 다 안다는 전자에 해놓으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제가 다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아,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책을 한번 보시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주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용어 우리 지금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기 전에 이 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자, 우리 기본법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문제가 시험에 나와. 출제 비중은 30%밖에 안 되는데 실제는 50% 이상의 비중을 두고 공부해야겠죠. 그래야지만 나머지 5개 법률이 쉬워지는 거예요. 약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이에요. 요거는 2003년도에 만들었어요. 2003년 1월 1일부터 이게 시행이 됐습니다. 2003년 1월 1일. 우리나라의 부동산 제도가 싹 다 바뀐 게 2003년 1월 1일이에요. 엄청난 변화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흑백 텔레비였거든요. 흑백. 혹시 보셨어요? 흑백 텔레비전? 근데 갑자기 칼라로 바뀌었죠. 엄청난 변화잖아요. 2003년 1월 1일 날이요. 우리나라 부동산 제도가 그 정도로 변화가 생긴 거예요. 싹 다 바뀌었어요. 이건 뭐든지 2003년 이전이냐 이후냐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부동산의 우리 기본법이잖아요. 부동산 공법의 기본법인데 옛날에 2002년도까지는요. 부동산 공법의 기본법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가 이름 들어두시면 돼. 외우지 마시고 도시계획법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우리 중개사 공부를 안 하신 분이라도 도시계획법이란 말 들어봤다고요. 아주 유명한 법이라서 도시계획법, 도시계획 막 그랬거든요. 하나가 더 있었어요.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 관리법 이렇게 있었어요. 요 두 개 법이 더해진 게 지금의 국토계획법인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2002년도 공인중개사 시험. 2002년도가 13회다. 2002년도가 13회 시험이에요. 13회. 13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뭘로 봤을까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 시험 본 거야. 그러다가 2003년도 14회 공인중개사부터 국토계획법 시험 보게 됐는데요. 2002년도였습니다. 제 기억이 생생해요. 학생들끼리 막 얘기하는 거야. 쉬는 시간에. 올해 시험 꼭 붙어야 돼. 내년에는 우리가 공부하는 기본법 두 개가 없어진다는 소문이 있어. 그래 뭐 국토 뭐라고 바뀌는데 이게 두 개가 더 하나로 법 바뀌기 때문에 우리 공부 새로 해야 되는 거야. 올해 꼭 붙어야 돼. 예. 내년 되면 우리 공부하는 게 소용이 없게 돼버려. 막 그랬는데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 큰 행사가 있었죠.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공인중개사 시험 역사상 남학생들이 가장 많이 떨어지고 여학생들이 가장 많이 붙은 게 13회 공인중개사 시험이었어요. 왜? 오전에 그때는 우리 동영상이 없어가지고요. 다 학원에 나와야 돼요. 그때 동영상이 없었어요. 학원에 안 나오면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아침에 학원에 가면요. 큰 학원은 한 200명, 300명은 다 차 있어요. 이렇게요.
운동장 같은 강의실에. 그런데 월드컵을 하는데 아침에 가니까 여학생들만 한 몇십 명 나와 있어. 밤새 뭐 길거리 가서 응원하고 뭐 붉은 악마. 이기면 또 이겼다고 술한 잔, 지면 졌다고 한잔 마시고 아침에 못 나오는 거예요. 예. 저녁반이 됐어요. 저녁반에도 한 7, 80명 있어야 되는데 저녁반에 학생이 몇명안 나와 있는 거예요. 축구 봐야 된다고. 근데 더 결정적인 거. 다음 주이 시간에 우리나라 경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학생들이 다음 주 저녁반 강의는 휴강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원이 동의하면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여학생 두 명이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축구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학생 두 명이. 7, 80명 중에 두 명이. 그래도 두명 때문에 강의를 했어요. 한다 그랬어요. 해야 되니까. 두명 중에 한 명이 안 나왔어요. 그냥. 한 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한 명이요. 10분 정도 있다가 전화를 받고 나가는 거예요. 10분 있다가. 안 와. 나온 지 지금도 못 나가잖아요. 예. 야, 그 기억 지금도 남아요. 거기 종로에 있던 학원인데. 세상에, 여학생 두 명이 우리는 공부해야 된다고 해서 휴강 안 하고 했는데, 한 명은 안 나오고, 한 명은 한 10분, 20분 있다가 나가버리고, 예.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여튼 학생들이 가장 공부를 안 하고 봤던 시험이 13회 공인중개사 시험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합격했던 거 봤더니 여학생들이 많이 붙고 남학생들이 많이 떨어졌었죠.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2003년도에 이제 14회 공인중개사 시험인데요. 2003년도에 이때 26만 명 응시했어요. 26만 응시한 거예요. 예. 합격자가 3만 명이 나왔어요. 여기 이제 14회. 근데 이제 요 다음이 이제 2004년도 15회 시험이에요. 15회 때 역시 26만 명이 시험 봐가지고 합격자가 1000명이 나온 거예요. 세상에 15회 시험에 합격자가 1000명 나왔어. 왜 그랬을까요? 14회 시험부터요, 바뀐 게 있어요. 13회 시험까지는요, 문제지하고 정답을 공개를 안 했어요. 문제 정답을 공개 안 하는 거예요. 예. 그 자기가 붙어있는지 몰라. 나중에 발표 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의 알 권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보는 모든 시험은 문제하고 정답을 공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 이제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험을 관리하는데, 이제는 문제가 잘못 출제가 되거나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날수 있잖아요. 그래서 14회 시험부터 출제위원회 절반을 이제 부동산학 개론만 빼고 우리 법대 교수님들로 바꾼 거예요. 우리 부동산 개론만 우리 법이 아니죠. 남은 데들 다 법이잖아요. 절반을 바꿔서 교수님들 절반. 그때 문제를 냈는데 글쎄 14회 시험 때요. 원래 합격자가 15,000명이 돼야 되는데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만 7 문제를 다 맞게 해주거나 복수정답 인정했어요. 문제 공개하고 보니까 부동산 공법 40문제 중에 7문제를 잘못 낸 거예요. 정답이 없거나 두 개가 정답인 것들이 많은 거예요. 7문제인데 한 문제를 다 맞게 해주니까 전국에서 2,000명이 합격을 해. 한다 맞게 해주니까. 그래서 7문제가 복수 정답을 다 맞게 해주니까 15,000명이 늘어나 합격자가. 그 3만 명이 돼버린 거예요. 야, 나라에서는 아주 충격이죠. 세상에 문제 공개하니까 이렇게 오류가 많구나. 그래서 14회 때는 절반만 법대 교수 했다가 오류 내신 분들은 다 법대 교수님 아니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15회 때부터는요. 부동산학 개론만 빼놓고 전체를 다 법대 교수님으로 했는데 법대 교수님 특징은 뭐냐 그러면 내용을 이해한 사람 1초 만에 정답을 찾고 앞에 자만 따서 이렇게 외우신 분들은 다 틀리게 만드는 게 법대 교수님 특징이에요. 이해한 사람들은 맞추고 예. 단순하게 외우기만 앞에 자만 따서 외운 사람 다 떨어진 거예요. 아주 재미있게 생겼어요. 그래서 합격자가 1,000명밖에 안 나왔는데 그때 이제 서울에서 대형 학원에 한 학원에 그때 제가 강의하던 학원이 한 3,000명 학생이 3,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 3,000명 중에서 학원 모의고사 1등부터 한 50등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지금 붙었냐 그랬더니 다 떨어진 거야.
야, 이 3,000명 학생 합격이 1,000명 넘겠다 싶은 거지. 그런데 합격자가 몇십 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도. 50등 밖에 있던 사람들이 붙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학원 모의고사를 봐도 65점, 70점 나왔어요. 시험장에 가면 똑같이 나와, 60, 70점. 왜? 이 사람들은 이해 위주로 공부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이해 위주로 공부했더니 문제가 뭐 어떻게 나오든 항상 그 점수야, 똑같은 거야. 그래서 학원 모의고사 점수에 100등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붙은 거예요. 예. 사람들이, 아,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 예전에는, 그래서 이제 15회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재시험 봤어요. 다시 3만 명 붙었는데. 역사상 최초로 시험 다시 봤어요. 15회 시험 때, 공인중개사 시험 때요. 그 사람들이, 아, 이제는 앞에 자만 따서 외우는 게 아니고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원래 이제 법을 가르치려고 그러면요. 저같이 이렇게 전공한 사람이 그때 없었어요. 전공한 사람들이. 그래서 뭐, 사학과 나왔던 분이 막 공법을 가르치고 막 그랬는데 저 혼자 유일하게 전공자였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때부터 제가 학원의 그 대표 강사가 됐어요. 대표 강사. 예. 유일한 전공자라 그래가지고 전공자. 교과서도 제가 쓰고 예. 그래가지고 유일한 전공자가 됐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때 저한테 배웠던 학생이 그 학원 한 300명 정도 있었던 학원이 있었어요. 지금 서울의 왕십리 쪽이에요. 하나하고 300명 중에 26명이 붙은 거예요. 1,000명 중 6명.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그래. 그래서 학생들 이름하고 수험 번호를 갖다가 다 써서 학원 벽에다가 밖에다 붙여놨어. 분들 갖다가. 왜 이분들이 다 뭘로 한 거예요? 이해 위주로 하고 단순 암기 몇 개만 했더니 학원에서 공법 75점 맞았던 분이 시험장 가서도 75점인 거예요. 예, 똑같아. 이해 위주니까. 그 이때부터 이제는 출제형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15회 시험 때부터는요 완벽하게 부동산학 개론을 뺀 나머지는요 다 법을 다 공부하신 교수님들 문제를 내고요. 그 전까지는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를 의뢰하면 대학 교수님들이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겠습니까? 복덕방 되는 시험을 내가 어떻게 출제? 나는 사법 시험 출제위원인데 내가 사법고시 출제하는 출제위원인데 내가 무슨 복덕방 되는 시험을 낼수 있냐고 다 거절했다고요. 그다음 26만 명이 응시하니까. 이제 응해 주시는 거예요. 아, 이게 국가적인 시험이구나, 이제. 응해 주시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문제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해하면 마치고 앞에 자만 따서 외우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게 법대 교수님들이에요. 예. 아, 내용을 이해를 해야지 그뭐 부동산 업할 때 앞에 자만 따서 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어려워졌는데 이해 위주로 하는 사람들은요. 좋아요. 왜? 문제가 어떻게 나와도 문제를 정답을 맞춰서 합격하는 데 필요한 점수를 맞출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맞게 이제 계속 공부를 하는 거고요. 난이도는 이상하게 계속 높아져. 그 지난번에 봤더니 민법 중개사 시험 문제 봤더니요. 예전에 한 10년 전에 사법고시 문제야. 와, 대단하죠. 그럼 여러분들은요, 지금 우리가 민법이요. 지금 중개사 민법이 법대 한 3, 4학년 정도 수준. 예, 수준입니다. 단, 이제 이 부동산 공법 있잖아요. 법과대학의 4학년 2학기 때 처음으로 국토계획법을 가르쳐요. 그건 제가 법대 4학년 2학기 때 배운 게 국도시계획법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법들 있죠? 다 대학원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왜, 법과대학에서는 4학년 2학기 때 부동산 공법을 처음 가르칠까? 4학년 2학기는 돼야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학교 커리큘럼에서. 그건 여러분 학원 오자마자 바로 법대 4학년 2학기 과정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학원에 오시자마자 법대 4학년 2학기 과정 공부하십니다. 예. 우리 학원에서는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 그렇게 어렵습니다만은 하나씩 우리가 드라마를 보듯이 이해 위주로 공부하시고 이제 내년에 날이 따뜻해질 때쯤 되잖아요. 한 5월 달쯤 되면 살살 이제 중요한 거 외워 나가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그래요. 올해도 마지막에 제가 예상 문제 만들어 드린 거다 똑같이 나왔어 문제들이요. 제가 이제 부동산학과 교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겸임 교수를 있으니까 다른 교수님들은 출제위원들이잖아요. 이분들이 다른 데서 어떤 문제 내는가 이렇게 보면은요, 그 문제 거의 유사하게 나와요. 시험 문제가요. 예. 저도 출제 의뢰를 받았는데
잘 모르고 저한테 의뢰를 보냈어요. 부동산 공법 출제를 바란다. 근데 자진해서 사퇴해야 될 사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출제에 사퇴해야 되는 게. 첫 번째가 당해 연도에 민간 교육기관에서 해당 과목을 강의한 적이 있는 사람은 자진 사퇴하게 돼 있어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직계 가족이 당해 시험에 응시할 때.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부인이 중개사 시험 응시하는데 남편이 사퇴해야 돼, 부인 때문에. 사퇴하는데 부인이 한 번에 붙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시험 보셔야 돼요. 남편이 2년 연속 또 사퇴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예 의뢰를 안 해. 그 남편께서 그 유명하신 분이 출제위원, 공인중개사 출제위원을 한 두 번 사퇴해야 돼. 연속으로. 부인 때문에. 부인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교육기관에서 하니까 의뢰가 들어오면 저는 미리 제가 사퇴하고 아예 보내지 말라 그래요. 어차피 난 못하니까요. 그래서 근데 우리 동료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출제위원들이시니까요. 이분들이 학교에다 다른 시험에 내시는 문제들 이렇게 보면은 아 요즘에 방향이 저런 거구나. 그래서 제가 계속 이 교수님들 우리 학회 있어 부동산 학회 있잖아요. 이제 모임에 계속 참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5월 달하고 그 다음에 9월 달이 제일 중요한 그 학회 행사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도 9월 달에 갔다 왔어요. 갔을 때. 다른 교수님 그래요. 박종철 교수님께서는 꼭 9월 달이나 요 10월 달 학회 때 꼭 나오시냐는 거야. 열심히 나오셔가지고 출제 위원들하고만 같이 밥을 먹어. 예,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요즘 분위기 어떤지 물어봐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 여러분들 우리 출제 부동산 공법은요 출제 위원이 10분이에요. 10분이에요. 8월 말에 10분의 출제 위원이 40문제씩 문제를 만들어서요 모아요. 그러면 400문제죠. 400문제를 요 순서대로 딱 나열해요. 한 문제당 종이가 한 장씩이에요. 400문제 나오죠. 이걸 5명의 또 교수님께서 이걸 뽑아요. 카드를. 40개를 뽑아. 예. 뽑은 다음에 그대로 내면 안 돼. 왜? 이 문제들은 거의 다 학교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었던 문제들일 가능성이 높아.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또 재활용하시니까 문제를. 이걸 또 지문 바꾸고 표현을 바꿔야 돼요. 이렇게요. 5분이요. 그리고 작년 합격생들이 합숙에 들어가요. 알바 하시겠다는 분들이 있잖아요. 전화가 와. 여러분들 내년 시험 붙으면 아마 전화 올 거야. 혹시나 2주일간 감금 상태에서 알바 안 하시겠습니까? 16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케이 하면은 이분은 시험 보기 한 2주일 전에 감금이 돼요. 한적한 펜션 같은 데 감금이 돼서 출제위원들이 40문제 뽑아서 문제를 변형하잖아요. 카드에 있던 거 변형하죠. 이걸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시험 보고 나면 난이도를 맞춰가지고 이제 바로 인쇄 들어가고 시험 본 날 아침에 풀려나와. 예, 이제 알바죠, 알바. 예. 예전에는 이 알바를 갖다가 남자, 여자 이렇게 균형 맞추고 그 다음에 연령대 맞췄는데 문제 생긴 거예요. 너무 지루하잖아요. 우리 또 같이 있으니까. 남학생들이 술 안 사주면은 우리는 문제 안 풀겠다 막 그러는. 그 다음부터는 16회 시험 때부터는 15회 때부터 우리가 감금 축제했거든요. 예. 16회 때부터는 이제 남학생을 안 뽑아. 여학생들만 여자 합격생들만 뽑았는데 여자 학생 합격생들도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남자 똑같아. 기계를 달라는 거야. 심심하다. 기계. 예. 기계를 달라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비교적 젊은 여성 합격생들만 예, 그 통제 잘 따라주시는 분들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두 개의 법이 하나로 더해진 게 여기 국토계획법이다. 이해되시죠? 예. 잠시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지워주, 요건 지우지 말아주세요. 오른쪽은.